이분께서 애청자십니다. 근데요, 차 한 대가 아주 얌체짓을 해요. 어떤 얌체짓을 할까요? 요 차, 어디로 가요? 요 주차장에 나가는 차가요, 일리 갑니다.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이쪽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요? 가보겠습니다. 역주행? 역주행? 그리고 횡단보도에 딱 쓰네요? 아, 저기 서면 안 되죠. 저기 서면은 여기서 여기 유도선 여기 돼 있어요. 아니, 여기 따라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좌회전하는 차들이 불편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 만약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은 보행자들도 딱 불편하게. 아이, 저 얌체. 아니, 역주행해서, 차도 크네요. 역주행해서 저 횡단보도 앞에 원래는 여기 좌회전하려면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 좌회전에 들어온 차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. 좌회전 좌회전 직 좌회 직자 신호 들었네. 아이고 힘들게 도네. 아이고 힘들어. 이런. 아이고 또 힘들어. 또. 아이고 이런. 아이고 저 버스는 더 힘들겠지요. 버스는 아이고 힘겹게 도네요. 힘겹게. 아이 참나. 하하. 아이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. 예, 그러면서 저기서 좌회전할 거라고. 저거 일주일 지나기 전에 지금 여기 블랙박스에 시간 나온 저 CCTV죠.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CCTV에도 시간만 정확하게 나오면 됩니다. 네, 흐르는 시간. 고정된 시간은 그거는 단속 안 한대요. 흐르는 시간이 나오고 객관적인 시간과 저차 번호만 나오면은 네, 저건 역주행. 중앙선 침범하고 똑같은 거지, 역주행? 네, 응징할 수 있습니다. 7일 이내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면은 요차 운전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습니다.